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남에게 묻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요. 내가 이거 누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주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어떤 건 어떻게 눌러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내 주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라샵이 뭐예요? 레샵이 뭐예요? 운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려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누르는 거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샵, 옆에 비스키, 라샵, 도샵, 그 미 있는 여기 옆에 사이드키,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라샵이 뭔지, 솔샵이 뭔지, 이런 운지에 대해서 물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남들에게 물어보지 말라.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하나하나 한음 도샵 레샵 한음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상으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누르고요, 솔샵은 어떻게 누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운지 그림도 그려놨고, 아 이건 어떤 건지 만들어놓은 운지법 아예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운지에 관해서는 물어보지 말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우, 드디어 내가 몰랐던 4옥타브 미까지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공부하셔요. 네. 남에게 묻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북을 만들었기 때문에 받아보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고 유익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